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구원받았다고 할 때 우리는 여전히 이전의 나의 삶과 지금의 나의 상태를 인식하면서 입양된 아이와 같은 인식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양자라고 말할 때는 무엇보다 상속자임을 강조하며 표현하는 말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고 생명은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어진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낳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동일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동일한 의의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맺혔던 모든 열매들을 동일하게 맺힐 수 있는 모든 생명과 본성과 능력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힐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며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나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풍성하고 놀랍고 변화시키는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1월 11일 수요일 말씀의 실체입니다. 의의 열매를 나타내십시오. 빌립보서 1장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께서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오렌지 나무는 오직 오렌지 열매만 맺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본문 구절은 당신이 의롭다면 의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듯이 나무의 아름다움은 그 가지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가 된다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의 아름다움을 운반한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맺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당신의 삶의 목적은 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당신은 의의 일들과 열매들을 맺도록 의의 나무로 세워졌습니다. 이는 당신의 삶에서 나오는 당신의 말들과 행동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61장 3절은 우리를 의의 나무, 곧 주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탁월함이 당신을 통해 드러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성령님의 탁월함과 깊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시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귀머거리와 절름발이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고 고통당하던 사람들을 평온케 하시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기 위해 신성한 말들을 하셨을 때 그분은 의의 열매를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합니다. 그분의 이름에 영원히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스스로에 대해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그렇게 인식하는 이상 그들은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 스스로 고군분투하며 노력하는 위치로 내려가게 됩니다. 열매라는 것은 노력하고 애씀으로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본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생명, 의의 생명과 본성이 우리 안에 부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나무가 되었고 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셨고 예수님은 나를 통해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살아내고 계십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지는 포도나무를 통해서 영양분과 수액을 공급받고 포도나무의 생명과 본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며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손과 발과 입으로서 그분을 표현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당연한 고백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여전히 위대한 성인으로 이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육체를 따라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그 표현이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보여주신 분이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이시며 의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분께서 살으셨던 모든 걸음걸음과 삶들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지가 된 우리도 그분의 몸의 부분이 된 우리도 동일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이제는 우리 안에 동일하게 부어져 있으므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반응하기만 한다면 예수님과 같은 의의 열매를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눈먼 자를 눈뜨게 하며 지체장애인들을 일으키며 죽은 자를 살리며 고통당하는 자를 위로하며 자유케 하고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으셨던 삶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준 생명의 삶이며 의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도 생명의 삶을,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새롭게 인식하십시오.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명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위치에 자신을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동일한 생명과 본성이 내 안에 부어져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의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며 하나님의 의의 표현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이렇게 말하며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신성한 빛을 비추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어둠이 떠나가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혼란이 떠나가며 여러분이 가는 곳에 생명의 강물이, 평강의 강물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놀랍고 풍성한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자랍니다. 나는 주님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합니다. 나는 의의 일들과 열매들을 맺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간증입니다. 그분의 아름다움이 나를 통해 나타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유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자랍니다. 나는 주님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합니다. 나는 의의 일들과 열매들을 맺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간증입니다. 그분의 아름다움이 나를 통해 나타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유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루를 시작하는 고백기도.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 이름 안에서 내가 내어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 상황들에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주님께서 주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경로를 따라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만나도록 교회 가신 사람들만 만날 것이며 내가 듣도록 교회 가신 것만 들을 것이며 내가 말하도록 교회 가신 것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능합니다. 나는 오늘 예수 이름 안에서 빛 가운데 걷습니다. 오늘 제 삶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 우연히 만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는 영이 오늘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는 두려움을 거절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나는 오늘 실패를 거절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나는 정복자보다 더한 자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탁월한 영이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어리석은 행동이나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영을 지키며 성령님과의 교제가 나에게 지혜로운 모략을 주십니다. 나는 오늘 성령님을 통해 사람들을 대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상황과 사람들을 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오늘 내 삶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것들을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받습니다. 또한 나는 오늘도 주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 이름 안에서 복을 주는 자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오늘 나의 몸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몸의 모든 조직과 모든 뼈들을 성령님께 내어드립니다. 나는 오늘 주님의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주님, 나를 통해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 움직이시며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신성한 건강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내 몸에 질병이나 약함이나 고통이 있는 것을 거부합니다. 내 몸의 모든 세포 조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졌습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신성한 건강을 누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명철의 영과 지식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것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나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역사할 것이며 내 입은 그것들을 계속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내가 받은 계시들과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담대하게 말할 것입니다. 열방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며 나는 지금 그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세상에 전할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그것을 들을 것입니다. 세상이여 기대하라. 내가 가고 있다. 주님 귀한 자녀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이 그들 위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만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떤 악한 세력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가 내 아내의 입에 있고 그의 심령에 있습니다. 내 아내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나의 직원 하나하나를 위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이 움직이는 모든 길에 아무도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있고 또 그들의 입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일에 승리합니다. 나는 오늘도 전진하며 승리합니다. 영광의 왕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사랑하는 우리 셀 식구들을 위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며 성령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계시하실 때 그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전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복의 길로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 최고의 호의를 받을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영혼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그들은 성장하고 승진하며 전진합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므로 그들은 승리의 복으로 오늘 하루를 마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